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아, 저 요새 너무 신나요. 이 세탐 때문에. 네, 요새? 세션 타임즈. 네. 요새라고 해봤자 뭐 저희한테는 몇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는 뭐 요즘 몇 주였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요새 아주 신납니다. 그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 사실은 버즈비 타임, 버즈비 타임이란다. 버즈비 TV에서 가장 어쨌든 최고 장수 프로그램이고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건 역시나 기탐인데. 이 렉탐이 사실 거기에 비하면 가장 좀 조조했던 느낌이 있죠. 원래 초반에 뭐 재밌는 것들도 나오고 하다가 좀 최근에 나중에는 좀, 뭐 이제 기어도 겹치고 네, 막 고전을 했는데 이걸로써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기탐 잡으러 갈까? 이렇게 급부상할 것인가? 뭐. 이랬는데 막 조회수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고 너 안 나오고 있고 막 우리의 막 상상에 그러니까. 적어였고 막. 아, 우리만 재미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또 다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맞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막 한참 뭔가 막 다른 뭐 화려한 플레이 막 이런 뭐 속주 막 이런 게 더 궁금하지. 레코딩 기어 발라드 막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이러고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레코딩 기어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초급자보다는 중급자 이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재밌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우리는 지금 재밌으니까. 난 제일 재밌고 은총이는 힘들지만 조금 그래도 그나마 재밌고.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레코딩 타임즈에서 발라드 한 곡의 백킹 트랙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타로 실제로 녹음실에서 세션을 하듯이 저희가 그런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네, 그 각각의 기타마다 다들 매력 포인트가 달랐고 그 레코딩에서의 결과가 다 괜찮지만 확연히 우리가 포커스를 해줄 수 있는 맞아요. 네. 이런 포인트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네네. 그리고 말로만 아 여러분들 레코딩 기어로 입문하실 수 있습니다. 레코딩 기어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을 했는데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신기함과 반가움, 재밌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실제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역대 렉탐 촬영하면서 12시 네. 반에 제일 쌩쌩한 상태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도 은총 씨의 또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아메리칸 울트라를 레코딩 세션으로 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쉐터가 제가 하자마자 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좋다 이건 진짜 그냥 300만 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그냥 뭐 우리가 사실 뭐 콕콕 찍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거기 그냥 앤더슨 소리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2020년 탑기어가 월간 탑기어였어요. 근데 오늘 하는 이 울트라는 연간 탑기어. 네. 이래서 이게 저는 월간과 연간은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또 이게 무조건 더 좋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탑기어를 선정할 때 레코딩 기어로서 얼마나 좋은 기타인가가 평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의 특징은 레코딩 기어 혹은 이 기타의 특징은 뭐 빈티지 기어 이 기타의 특징은 뭐 라이브에 최적화된 기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레코딩에 포커스를 맞춘 렉탐의 어떤 하나의 산하 프로그램인 거지 레코딩 기어가 좋은 기어다라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용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연장원이기 때문에 월정원보다 레코딩 퀄리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 네. 하지만 연장원은 연장원이었다. 이건 그렇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장원은 연장원이었다. 연장원은 연장원이었어요. 좋긴 좋아야지. 그럼요. 자, 아메리칸 울트라 쭉쭉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에 저희는 이렇게 함싱싱 모델로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멋진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픽업을 보면은 픽업이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와 노이즐리스 핫스트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이 빈티지 기어를 가지고 그 레코딩 세션을 진행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웬만하면은 노이즐리스 혹은 N3 계열의 이 노이즈를 확실히 커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싱글코일 가지고 톤 좋다고 갖고 들어갔다가 평소에 내가 그냥 앰프에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즐겁게 막 라이브하고 이럴 땐 전혀 못 느끼던 그 약간의 히스 노이즈가 실제로 녹음실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엄청나게 거슬리는 진짜로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문제가 그 기타로 여러 트랙을 녹음할 거기 때문에 쌓입니다. 쌓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와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또 리뷰를 통해서 이 노이즈를 얼마나 잘 핸들링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게 레코딩 영역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트라 스트라토캐스 텀싱싱, 이것도 그때 당시에 스쿼드가 아니었는데 지난 시간에 쉑터와 마찬가지로 올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랑 이누 형은 앵간해서 10점 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안 주죠. 가성비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때 보면은 이 아메리칸 울트라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는 심지어 8.5, 9, 8.5예요 그 다음에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이 9.5, 10, 9.5였는데 얘 험싱싱만 10, 10, 10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울트라를 다 잘 준 건 아니라고. 맞아요. 자, 이거 보면은 선생님 울트라 미들, 은총 씨는 울트라 리스크 플러스 디바우러, 저는 결자 해지 플러스 점입 가격, 이렇게 난리 났었네요. 자, 바로 레코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제 또 회차가 좀 생겨서 네. 약간 다들 뭔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긴 하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도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뭘 기준으로 할지는 좀 이 진행 상황에서는 저희도 약간씩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그래도 매끄러워졌다. 네네네, 그렇죠. 그, 4시간 만에 좀 정리가 됐어요. 끝.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네 대의 기어를 똑같은 톤 메이킹을 해놓고 거기다 기타만 바꿔 끼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기어로 잡아놓은 톤을 가지고 기타를 바꿨을 때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다. 볼륨이든 톤이든 다른 것들을 만지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기타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어떤 하나의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톤을 뽑아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정말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연주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톤과 세팅은 동일하다는 거. 네. 그리고 1단부터 1단은 백킹 양쪽에 더블링으로 깔 거고요. 2단은 볼륨 FX, 3단은 라인, 4단은 메인 아르페지오, 그리고 5단은 싱글노트 딜레이 네.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난 3시간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번 시간 보시기 전에 미리 보고 오셔도 좋고 이번 시간 보시고 가서 보셔도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녹음원 가볼게요. 네. 바로 더블링 갈게요. 네. 자, 다음 곡 갈게요. 네, 메인 아르페지오. 그렇습니다.
좋네요. 다음이요. 네. 네, 뮤직이 들어갈게요. 내 가슴 바로 복사. 네. 그다음에 볼륨 기타. 네.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다음에 라인 기타 녹음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밸런스 맞췄죠? 네, 맞춰서 들어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백킹 트랙 빼고 기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러스부터 들을게요. 자, 백킹 빼고 절반만 들어볼게요. 네.
네. 아,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 네. 일단은 진짜 클린톤 계열은 정말 발군입니다. 그 벨톤의 그 아름다운 그 영롱한 소리가 진짜로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딱들 만큼 너무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빈티지 계열의 험버커에서 오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 같은 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 울트라의 컨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름은 울트라인데 막 진짜 뭐 쏟아지는 그런 고출력 픽업의 그런 거 아니죠? 사운드라기보다는 네네네. 저출력으로 되게 그 대신에 클린톤에서 가져오는 그리고 약간의 크리미하게 걸리는 오버드라이브에서 오는 그 매력적인 맞아요. 소리를 잘 뽑아내는 데더 집중되는 기타가 아닌가. 그래서 빈티지 지향의 어떤 사운드를 좀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인톤을 제외한 나머지 벨톤들, 그리고 이 게인톤을 이용해서 서스테인을 쭉 뽑아야 되는 플레이 말고 아. 라인을 치는, 왜냐면 아까 라인 사운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사운드 좋고 되게 멋지게 클린톤이랑 잘 어우러지는데, 이 길이가 필요한, 그냥 단순한 피지컬이 필요한 백킹에는 이게 안 어울린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기타를 만약에 여러 대를 한 곡에다 쓸수 있다면은 백킹을 뭐 이제 아재류에 고출력으로 쫙 깔아놓고 볼륨밸런스 확 낮춰놓고 그리고 요런 벨톤류의 클린톤들을 이런 울트라 계열로 치고 약간 좀 적당히 묻히기 좋은 뭐 맞아요. 이런 그 FX류나 이런 것들을 앤더슨 계열 뭐 쉐프터 계열 이런 것들로 이제 연주를 해주면은 아 정말 좋은 뭐랄까 이상적인 그런 톤의 조합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한 대로 다 하겠다 하면 터틀을 쓰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그 범용 기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션 기타들도 세션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네 대의 기어로 연주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볼륨 밸런스도 이 곡이랑 맞추느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애초에 출력 자체도 한번 원래 녹음이 들어간 소스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마저 네 대를 비교해서 한번 은총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대 엄청난 연주를 재밌네요. 해주시느라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어떻게 보면은 에필로그죠? 네, 네. 에필로그 회차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이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아이, 너무 재밌다, 셀탐. 아이, 너무 좋아. 네, 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네. 계속 힘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네 편까지 예, 보시느라고 수고. 너가 수고했지. 여러분들 어쨌든 기타 4대 사운드 들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서는 종합편으로 네. 사운드 비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